주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의 삶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선물인 진정한 뇌우침과 회개를 간구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내 죄악의 깊이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의 언행심사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저를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척도로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 자신을 보게 하소서. 만일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저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훈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징계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기꺼이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간구드리기는 제가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악에 대해 울게 하시고 주님의 사유하심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저의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은 자기의와 완고한 마음을 제하시려고 오셨고 주님의 구원을 통해 저에게 새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주셨습니다. 저의 딱딱하게 굳은 돌 같은 마음이 녹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저의 동료 이웃에게 행한 죄악에 대해 슬피 울게 하소서. 저의 옛 본성과 완고하고 무정함, 자비롭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마음, 험담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저의 진실하지 못한 태도와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애착에 대해 깊이 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회개하도록 하시어 저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통회함으로 경건한 삶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영광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